매니저가 지금 마련을 했다고 하더라고. 오늘 컨텐츠 때문에 캐릭터를. 항상 컨텐츠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유, 뭐 봐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거 준비하는 거지. 오늘 출근 진짜 근데 이거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다. 떼견님 아니면 이런 방송 어디서 보겠습니까? 그렇죠. 저 말고는 이런 진짜 미친 짓을 할 사람이 없죠. 뭐 들어가라고? 잘생긴 땡겨? 땡겨 바보? 한번 보자 나중에. 자, 여러분들 갑니다. 2016년도 5월 17일 파요생방 저녁 9시 3분 달립니다. 고품격 예능 감상 방송 BJ 땡겨 방송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우측하단에 있는 추천자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 모바일 분들 따봉 버튼 그리고 장가 버튼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립니다. 가보자. 캐릭터 지금 뭐가 있는지, 우리 과연 우리 고대에 활동하시는 선조분들께서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하셨는지 한번 뒤져보도록 하죠. 야, 잠깐만. 야, 세팅 깔끔하게 해놨구만. 세팅 깔끔하게 해놨구만. 이거 고급 한국인 줄 알고 내가 뭐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고급 한국이 아니네. 잠깐만, 나 이거 부금 좀 키고. 이거 상점에서 산 무기 아닙니까? 이거 황구. 아, 뭐야? 스탯은 남겨놨네. 여러분들, 이거 스탯 어떻게 찍어야 되죠? 최고 한약 먹으라고? 자, 짐꾼에다가, 천도복숭아, 그렇지. 예전에 이런 거 없었잖아. 십전대보탕의 최강 한약 아닙니까? 박하탕, 박하탕. 박하탕 좀 사볼까? 박하탕 사러 가자, 우리. 기다려봐. 건물. 박하탕. 천도복숭아 예전에 있었지. 있었지. 진주구나. 아, 천도는 부자가 먹었어. 쇠고기 먹었나, 그러면? 아, 이거 매니저 세팅 제대로 안 해놨네, 이거. 이래가지고 옛날 느낌 살리겠어? 대나무 갑투라던데. 대나무 갑투라. 나 한번 김황수들 볼까?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야, 저기, 출근아. 이거는 옛날도 너무 옛날 아니냐? 이거 너무 없는 시절 아니냐, 이거? 너무 없는데, 뭐가? 안전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어? 너무 없어. 안전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건어포 뭐야? 당에 끼워달라고? 아, 근데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 슬슬 기다려봐. 일단 움직여볼까? 바카탕을 채워야 될거 아, 아니야. 딱심에 돌이 들었나? 이 무거워 죽겠어. 아, 이런 거 필요 없어. 이 캐릭에. 다 갖다 버려. 뭐야, 이거? 꺼져. 바카탕. 예전에 바카탕 아닙니까, 여러분들? 너무 많은데? 십전대보탕은 100개에다가. 당의 서귀포 가서 두억씩 잡음 나온다고? 잠깐만요, 세팅 좀 채워, 이거 캐릭터 좀 채워놓을게요. 야, 잠깐만. 늑대낭인에다가 창잡이들. 올 체력 확실하게 찍어놨고. 고급 십자차! 아, 얘 노력 많이 했네. 여러분들, 이 친구 노력 많이 했네. 고급 십자창까지 채워놨다. 지금 일반 무기까지 채워놓으면서 아쉬운 게 이제 대나무 갑옷이 없다는 게좀 아쉽긴 하지. 지금 대나무 가죽 갑옷 맞잖아. 갑옷 대나무 가죽 갑옷 아닙니까? 지갑 전사라고? 고수라고? 그렇지. 예전에 고급 십자창 같은 경우는 2천만 정도 호가를 하면서 정말 뭐 무지막지한 데미지를 보여줬던 유명한 그런 무기죠. 요즘에는 뭐 조도 안 끼지만. 불기 하나 팔았다고? 미치겠네. 잠깐만, 이거 어디였죠? 건물, 무기장. 이거 어디서 팔았더라? 기억이 안 나네. 무기점. 광주에서 팔았나? 대나무 가져가 뭐 이런 거? 쐐기 부대가 올체 아니에요? 잘못됐어? 잠깐만, 대나무 가져가 뭐 껴주고. 갑옷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갑옷은 껴줘. 너무 비싼데? 10만원이라고? 아, 만원, 만원. 깜짝이야. 아, 깜짝 놀랐네. 만원이지. 대나무 가죽 갑옷. 늑대 가죽 갑옷은 일본에 있잖아. 일본까지 가야 되잖아.
자, 대나무 가죽 갑옷 하나씩 껴주고. 민첩 보러 간다고? 뭐가? 등목 갑옷? 등목 갑옷이 방어가 높긴 한데. 캐릭 현질 좀 했다고. 안전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아, 나 미치겠네 시청자들 진짜. 드립보소. BJ 해 그냥. 자, 일단은 대나무 가죽 갑옷 싹 껴주고. 안전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뭐 어떤 식으로 사냥했지? 이게 뒤에 힐러가 두 명이야? 아, 근데 은근히 용병들이 뭔가 많이 못 들어가네. 예전에 되게 많이 들어왔던 느낌이었는데, 그지? 안전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 몬스터 잡을 수가 있냐 이게? 이게 잡히냐? 안전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대나무 가죽 갑옷 껴주면서 최대한 방어력 확보해주고. 쩔 좀 해달라고? 저의 부채로 몬스터가 이게 잡히냐 이게? 얘는 또 힘이 아 얘 힘 올려야 되는구나 유생 같은 경우에. 제가 땡 좀 올지력 봐봐 유생 만화 올지력이야. 얘는 원래 올지력이에요? 파괴승? 파괴승 예전에 체력 찍지 않았나 좀? 본캐도 대나무 새끼자고? 알았어. 대나무 투구 끼고. 파괴승 아 저기 뭐야 파괴승 좀 체력 좀 찍지 않나? 요원비에 퍼뜨린다고? 풀템 맞췄다. 개 풀템 맞췄다. 날개 뭐야 날개 꺼. 다 삭제시켜버려. 다 필요 없어 이런 거. 와 간지나는데? 어 개간지인데 이거. 자 여러분들 대관령으로 달려갑니다. 우리 선조분들께서는 맨 처음 게임에 접속을 하시게 되면 일단 친구한테 물어본 뒤 어떤 식으로 용병 세팅을 하면 되는지 그렇게 물어봐서 이런 식으로 보통 용병을 갖춰놨죠. 기마공수 한 3마리 정도면 됐었을 텐데 좀 아쉽다. 늑대낭인 2마리에다가 창잡이 1마리, 기마공수 3마리 요게 딱 완벽한 세팅 아닌가? 유생 2마리 딱 받쳐주고. 아 이건 조금 아쉽네. 아무튼간에 그거야 이제 세팅은 용병 세팅 자체는 본인들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었어요. 그게 거상만의 매력이었고. 왓자찌절님 반갑습니다. 예전에 우리 선조님들께 정말 활동하던 시대만큼 시대에서 그 지금 유명한 리니지라는 게임이자 지금까지도 정말 희대의 악마 게임이지만 인기 많은 게임으로 남아있는 리니지와 맞먹을 정도의 인기를 구가한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정말 백호 서버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최고의 서버였지만 지금 현재 제2섭인 주작섭 같은 경우에는 한 3섭이나 4섭 정도였을 거예요. 이제 제2섭이 청룡 서버였죠. 백호 청룡 작살났지. 이름이 멋있잖아. 우리 선조분들께서 정말 이제 겉멋들이 많이 드셨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름이 멋있는 서버 위주로 최대한 갔었죠. 그래서 백호 서버가 제일 많았고 그 다음이 청룡 서버였습니다. 뭐 해태 서버 이런 거는 예전에 있었나 모르겠는데 잘 어디까지 있었지? 용병 예전에 8마리인가 그랬을 거예요. 예전에 지금은 이제 12마리인데 그때 당시에는 8마리였다가 10마리였다가 12마리로 늘어난 것 같았는데 예전에 처음 나왔을 때 장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은 친구한테 물어보고 어디 가면 되냐 친구가 이제 대답을 해주죠. 대관령 가서 호랑이 잡아라. 호랑이 잡아서 얘한테 근데 뭐 먹었지 그때? 잡고기 먹었나? 살살해 살살. 호랑이가 너무 많이 붙은 것 같은데 이거 그럼 잡곡이 맞죠? 아 이거 기마공수들 간지나. 이게 부대지형이라는 게 있었나? 잡아줘요. 스톱 스톱 스톱. 자 1번 부대. 얘네 심지어 마블도 안 껴놨네. 아 쐐기 능당. 와 막강하다 지금. 화력 막강하다. 화력 와 화력 개 막강한데 잠깐만. 이게 3번 유생이 3번 얘네 1번 부대 얘네가 2번 부대 얘네가 4번 부대. 잠깐만 2번 부대에다 본캐를 넣을까? 잡곡이 풍년이라고? 이렇게 해서 마치 스타크래프트라는 느낌으로 어택당을 해놓곤 했었죠. 이제 호랑이를 잡다가 좀 질릴만 하면은 이제 조금 더 으슥한 데로 들어가서 잡는 친구가 하나가 있었어. 예전에 옥이 팔렸었나? 기억이 안 나요 요즘에. 요수목은 잘 모르겠고 구미호 그렇죠. 와 근데 예전에 게임할 때 진짜로 여기 부금이 똑같잖아. 예전이랑 지금이랑 똑같지. 10년 전이나 예전이나
2, 30 정도 세팅이 딱 좋다고? 아니 근데 이게 여러분들 2, 30짜리 캐릭 만들기도 힘들어. 얘가 이거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갑니다. 갑니다. 힐러 뒤쪽에 위치해줘야지. 김광수 최대한 그렇지. 옥 먹어주면서 이런 식으로 사냥을 했었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소탕령 가서 딱 한 마리 잡았대요. 맨 처음 들어가서 소탕령 딱 한 마리 잡았대. 한 부대가 아니고. 그랬더니 50이 되더래 레벨이. 어쩔 수 없었다는 점 시간이 없어서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예전에 여기 왔을 때 아 무게 여러분들 이거 기억납니까? 겁나 스트레스 받았었잖아 우리. 몬스터 잡기만 하면 무게 차가지고 이거 옮기느라고 짐꾼에다가 이거 기억납니까? 와 이거 스트레스 많이 받았지 진짜. 어? 혹 버리면 안 돼. 이거 비싼 거야? 이거 비싼 거 맞지? 자 여기서 이제 구미호를 잡으면서 대략 여기서 한 레벨을 10에서 15레벨 정도까지 한번 키웠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동을 하죠. 그 다음에 가는 장소 어딥니까 여러분들? 예전에 어디 갔었습니까 우리? 나는 기억이 나. 예전에 우리 고수동굴 갔지 않았나? 고수동굴. 고수동굴 아닙니까? 걸어가야지 걸어가야지. 돈 좀 찾아가지고 걸어가야지. 야 2천만 있으면은 부자지. 지금 200만원을 들고 다닌다는 건 예전은 예전 같은 시대에는 상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선조님들이 살아계시던 그 시대에는 지금도 많은 유물들이 출토되고 있잖아. 대관령 쪽에서 해설산 설렬하고 눈코끼리라고 마두인 뽑는 거 보고 싶다고. 마두인은 너무한 거 아니야? 그거 캐시 써야 되잖아. 여기 테서비 테서. 그렇지. 고수동굴로 갑니다. 뭘 잡느냐. 처음에 도깨비는 좀 쎄. 도깨비가 자꾸 넉백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도깨비는 못 잡고 그때 불가사리를 잡았던 것 같아. 고수동굴로 들어갑니다. 전투력 1000. 1000 만들기도 힘들었던 것 같아. 이거 전투력 예전에 1000이었나? 이 불가사리가 뭘 드랍하냐. 예전에 그 조청류가 퀘스트 있던 그 상인 퀘스트가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깨기가 굉장히 쉬워. 그냥 유기전 가면 다 널려있고 무슨 뭐 저기 저작거리 가서 쳐보면 몇 개 다 나오고 뭐 한 시간 노가다 하면 퀘스트 끝까지 다 깼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조청류가 한 개라도 얻어보려고 영혼의 강철 제발 단 10개만 기부해 주실 분. 항상 저작거리는 그런 채팅들이 난무했었죠. 단검 영광 노가다. 그렇지. 이게 신등 퀘스트였다는 거. 자 여기가 바로 2단계입니다. 들어갑니다 이제. 자 보내고 여기서부터 이제 좀 조심해야 돼. 여기서부터는 독두꺼비들이 근데 얘들이 체력이 낮아져 버렸네. 아 아쉽다. 이렇게 하면서 이런 식으로 사냥을 했었지.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 사냥 갑니다. 어택감. 근데 애들이 체력이 낮아진 거야? 왜 이렇게 약하냐? 예전엔 좀 다른데? 자 이제 독두꺼비 좀 잡다가 처음에 레벨이 대략 한 15레벨 넘어가기 시작하면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박쥐는 안 잡았어. 예전에나 지금이나 박쥐는 인기가 없어. 지금 뭐 반자사 몬스터로 쓰이면서 조금 이제 뭐 사람들이 가끔가다 한 번씩 찾는데 초보분들은 뭐 거의 찾을 이유가 없죠. 성균관의 일생인데 오지게 들었다고? 포유 필수라. 예전에 포박유생이 어딨어? 포박유생이 어딨어 예전에? 포박유생이 있으려면 고급화 초선이 있어야 되잖아. 고급화 초선은 여러분들 엄청난 고가템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람보르기니가 있는 것과 같은 위치였어. 그럼 비슷한 상황입니다. 람보르기니를 갖고 있는 고급화 초선 딱 하나 있다. 그날 그냥 그 친구는 반에서 주변 친구들한테 둘러싸여가지고 쩔어달라고 나 포박술 한 번만 보여주면 안 되겠냐고 그런 아이템이었어. 예전에는 진짜로 한 2천만 씩 하면서 그때 당시에 만원의 거상돈이 제 기억상으로 제가 고등학교 때 만원에 한 현금 2만원씩 했던 것 같거든. 아니 저기 그 천만 전에 2만원씩 했던 것 같거든. 그 고급화 초선이 그때 우리 나 12년 전이니까 12년 13년 전이니까 용돈 4만원도 안 되지. 한 달 용돈이 어딨어. 난 용돈 받은 적이 없어. 한 달에 뭐 한 2만원씩 쓰고 그랬는데 한 두 달 세 달 용돈 모아야 사는 거 아니야 고급화 초선 하나. 어마어마한 거였지 진짜.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몬스터를 잡기 시작합니다. 불가사리. 이 친구가 영혼의 강철을 드랍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아르바이트 용 몬스터였죠. 자 이렇게 단거 500원에 팔았다고? 500만원에? 아 그랬지 단거 내걸. 그렇지. 여기서는 바닥에 자꾸 불이 붙어가지고 상당히 막 아프고 그랬었어. 근데 이제 지금 용병들이 레벨이 너무 높네요.
여기 올려면 보통 한 20레벨 전후로 해서 왔었거든. 지금 용병레벨 너무 높아가지고 요런 식으로 사냥을 했었습니다. 예전에는 공캐릭은 잘 돌지는 않았죠. 공캐릭은 뺄까? 힐러가 안 나갔네 앞으로. 자 영광 하나만 먹어볼까요? 영광 바닥에 없나 하나? 안 나오나 여기? 살살하자 살살! 들었어? 옛날 생각 난다 진짜. 마치 스타크래프트라는 느낌으로 질러 드라군 하이 템플러 다크 템플러 따로 컨트롤 해주는 이런 느낌으로 힐러 좀 앞으로 나간다 싶으면 뒤로 빼주고 H 눌러주고 유생도 체력 낮으니까 요렇게. 자 지금 가까이 영혼의 강철 그렇지 이거 나오면 그 순간 깻방이 춤추는 거지. 미쳤지 이거는. 자 이렇게 라인 딱 구축해주면서 앞에서 와리가리 몸빵들 와리가리 그냥 놔두는 게 아니야. 왜 와리가리를 해줘야 되느냐. 자 도깨비를 잡으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와리가리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했었거든. 예전에는 사실 이건 어느 정도 진행된 캐릭터 얘기고 세니까 그냥 대충 잡는 거야. 예전에는요 유생을 4마리 정도 고용을 하면서 일일이 컨트롤 그 저기 부대 지정을 다 해줬었던 것 같아 내 기억상. 자 이제 유생도 앞에다 포진을 해주고 뒤에 힐러가 포진을 하잖아. 탱커들이 이렇게 맞다가 자꾸 얻어맞으니 넉백 당하지 지금. 이미 와서 피 채우는 거야 와서. 뒤에서 피 채우고 다시 나가 앞으로. 기마웅술 뒤에 라이너 구축하고 요런 식으로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사냥을 했었지. 오지게 떨어지네 근데. 금, 은, 금 세심해서 금이 이렇게 떨어졌으면 좋겠다. 아 작살나지 않습니까 이거.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도깨비가 보통 한 전투력이 높은 게 있고 낮은 게 있었을 거야. 지금 전투력이 3000인데 아마 높은 좀 더 높은 게 있을 거야. 아마 4500쯤 되는 거. 그 친구 잡으면서 22, 23렙까지 아마 키웠을 거예요. 저의 부채로 적을 무찌르겠습니다. 이때 안 해본 사람 진짜 모르지. 제가 땡전 같아 보이나요? 이건 안 바뀐다 근데. 이거 바뀌면 좀 서운하긴 할 것 같아. 뭐라는 거야? 왜 도깨비가 여기 전투력이 높은 도깨비가 하나 있을 텐데 여기. 제가 땡전 같아 보이나요? 없네. 원래 있었. 아, 3층으로 해. 3층 있지, 3층. 그땐 독각기가 없었어. 없었는데 3층 가면은 도깨비 저 전투력이 방금 3192였잖아. 4000짜리가 있다니까? 전투력이? 뭐야, 다 똑같아졌어? 아닌데 원래 3층 올라가면 더 높았는데 예전에는 좀 아쉽네요. 철저한 검증 실패. 도깨비 한 번 더 잡고 내려가죠 이제. 지금 우측에 독각기 있는데? 독각기 있는데? 자 다시 한번 뒤에다 라인업 해놓고 배치해놓고 힐러 배치합니다. 때려 점사합니다. 점사합니다 여러분. 자 기극 여러분 점사합니다. 그렇지 점사 오지구요. 이 정도 실력을 보유하기 쉽지 않았어요 예전에. 부작섭 점검 떴어? 잘됐네 여러분들. 방송이나 봐. 이거 테섭이야 여기는. 여긴 테섭입니다. 요 느낌으로 사냥을 했었죠 예전에. 자 그 다음에 여기서 20한 2-3렙까지 올리면 여러분들 어디 갑니까? 딱 커트라인에 걸리잖아. 한 22-3렙 정도까지 올리면 어디를 가야 돼? 그 다음에 가는데 어디야? 그렇지 해저동굴. 해저동굴로 갑니다. 좋은 창 좀 주세요. 이 창으로. 아우 야 근데 얘네는 무게가 너무 안 되는데. 얘네 힘 좀 좀 찍찍을 했냐 출구나. 힘 좀 좀 찍어주지. 해저동굴 갑니다. 힘이 너무 낮네. 예전에 근데 얘네는 힘 항상 낮았어. 올챠 찍어주면서 쟤네가 용병이 그때 당시에는 되게 비쌌단 말이야. 막 20짜리 용병도 100만원씩 하고 그랬어요 20렙짜리가. 근데 스탯 한 개라도 잘못 찍으면 그게 안 팔려 용병이. 아 저 비싼 걸 다 버렸다고? 아 이거 무게가 안 돼가지고. 뭐야 왜 안 움직여? 이거 안 움직이는데? 안전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됐나? 딱 심에 돌이 들었네. 무거워 죽겠어. 바깥에 얘 한 개 드는데? 얘 한 개 드는데 어떡하지? 와 이거 예전에 이래 갖고 어떻게 사냥했냐? 저는 언제든지
얘네 만화 같은 경우에 그냥 한 개씩 옮겨가지고 계속 이렇게 채워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저도 끝날 때마다? 이거 어떻게 귀찮아서 어떻게 사용하지? 50용 병은 예전에 정말 비쌌어요 여러분들. 처음에 장수들 나왔을 때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능랑이 이 친구가 제일 인기가 많았습니다. 레벨 64짜리 능랑인가? 육사능랑 기억나? 육사능랑? 아니야, 능랑이 제일 비쌌어. 능랑이 제일 인기 많았어. 얘 64렙짜리가 아마 전직랩인가 그랬지 않나요? 고급기창 끼고 딱 전직하는 거였나? 그제? 맞지 64능랑 맞지? 고급기창 맞지? 기억난다. 와, 개고가였지 진짜. 그 막 5천만원씩 했던 것 같은데 한 마리당. 거제정도 해저동으로 갑시다. 60이 전직인데 64렙 때 고급기창 차고 개간지였거든 이제. 고급기창 와씨 미쳤지. 잠깐만요 여러분들, 얘가 보내준 그게 있을텐데. 파일이 매니저가 보내준 파일이 있거든. 열기 워드 열린다. 아 내가 이거 보여주면 안돼. 어우 준비 많이 해줬어 이 친구가 또. 고생했다 진짜. 55는 사냥 64는 전직이라고? 얘는 인기 진짜 많았지 늑대 낭인이. 사실 창자비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김시민도 연옥술이 지금은 뭐 쓰레기다. 이걸로 어떻게 사냐. 전투력 2500 들어갑니다. 거제동굴 이거 아닙니까? 해마 나왔다. 해마 나 지금 소름 돋는다. 해마 아 해마 아 해마 아 그렇지 이 맵 아니야 이거. 이거다 이거 지금. 이거 던전 패치됐어? 입구 바뀌었어? 그렇지. 자 해마부터는 상당히 위험해질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뭐 체력이 전부 다 다 바보가 돼가지고 세기 능랑 맞자마자 막 계속 애들이 터지는데 예전에 이런 느낌이 아니었어. 오 죽는다 죽는다. 아 체력 900이구나 그리고 유생들 호박술 한 마리씩 나눠주면서 여기서도 또 영혼의 강철을 드랍을 하네. 유생들이 이렇게 따로 컨트롤 해주면서 파괴생 앞으로 나가서 힐해주고. 와 이거 해마 잡는 느낌이. 이거 밤새면서 잡았어요 예전에. 친구들이랑 경쟁하게 하면서 밤새면서. 기마궁수들이 레벨이 예전에 다 달랐지. 지금은 이렇게 다 똑같잖아요. 뭐 55랩 55 55 지금은 쩔럿만 업을 하니까 용병들이 지금은 다 똑같지. 예전엔 다 달랐어. 꼭 이상하게 이거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야. 꼭 이상하게 용병 중에 경험치를 똑같이 먹거든. 똑같이 사냥을 하거든. 누굴 빼놓는 게 아니거든. 이상하게 레벨이 2-3레벨이 높은 기마궁수가 한 마리씩 꼭 있다. 딴 애들 다 27렙인데 지 혼자 레벨이 29렙인 애들 꼭 있어. 이상하게 스탯도 똑같이 찍었어. 레벨이 자꾸 높아져. 기억나? 개 이상해. 레벨이 막 2-3렙 차이가 난다니까 나중에. 왜 이러지 이게. 알 수는 없어. 알 수는 없어. 왜 그러는지 알 수는 없는데 아무튼 계속 달라지. 레벨 차이가 계속 나. 이게 또 한 번 벌어진 레벨 차이가 좁혀지지가 않아요. 걔를 따로 이제 따로 빼놓지 않는 한은 한번 이제 레벨이 올라가면 스탯도 늘어나고 이제 데미지도 세지잖아. 아 나 귀찮아 죽겠네. 아 이동을 못해 또. 이거 예전에 개 스트레스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게 한 마리가 한 마리만 이렇게 뜨는 게 아니라 다 떴어 애들이. 한 세네 마리가 세네 마리가 전부 다 무게초가 떠가지고 움직이질 못해. 여러분들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갑시다 간다. 이러다 지나가다 실수를 한번 박쥐부 아 개 짜증나. 아 박쥐 개 짜증나. 이러면 지나가고. 오늘 하이라이트로 간다. 이거 기억납니까? 박쥐 붙으면 개 짜증나면서 또 나가진 않아. 또 잡아 잡기는. 또 잡긴 잡아. 이거 잡고기 주거든 잡고기 팔리거든. 박쥐 잡기 겁나 싫긴 했지만 잡고기 주니까 또 잡긴 잡았거든. 깨깨깨 박쥐들 깨깨. 초방 유생 공격 안하죠 유생들.
예전에는 박지희 씨에서 해적 나왔는데 그랬죠. 예전에 자꾸 계속 뭐야 이거 낡은 장총통? 예전에 이런 거 안 줬었는데 그죠? 그리고 힐러들을 파괴승을 쓰는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힐러들 파괴승을 썼던 이유가 예전에 뭐 일본의 퇴마사도 있고 그 중국에는 누구야? 중국에 누구지? 중국의 주술사. 그 다음에 대만은 그때 당시 없지 않아? 중국의 수도승 그렇지. 대만의 주술사. 그때 당시에는 아마 대만이랑 중국이 없었어요. 그치 맞지? 이때는 대만이랑 중국이 없었잖아. 일본이랑 대만은 있었나? 아 기억이 안 나네. 대만은 있었어? 아 대만은 있었어? 아 그랬어? 아 그럼 중국이 없었고 대만이 있었나 보다. 여기 어디 갔어 근데 거북이들 없어졌네. 중국보다 대만이 먼저 나왔다고. 대만이 뭐 주술사, 그 다음에 일본이 퇴마사, 그 다음에 조선이 파괴승. 이 셋 중에 파괴승 힐 속도가 제일 빨랐습니다. 스탯은 비슷비슷했어. 거북이 나왔다. 거북이 돌려치기 한번 맞자. 귀싸다구라고 불렸지 예전에. 귀싸다구. 거북이 귀싸다구 맞으러 갑니다. 간다. 뱅글뱅글 돈다. 뱅글뱅글 돌기 시작한다. 이건 무조건 점사해줘야 돼. 이거는 뭐야. 아 이거 또 쉽게 너무 쉽게 듣네요 또. 예, 너무 약해져가지고. 도는 거 보입니까 여러분들. 이게 예전에 겁나 아팠거든. 애들 맘 엄청 죽어나갔어 이거. 이렇게 옆으로 도는 거 얘는 한 마리 이렇게 스킵해주면서. 오야 뒤로 와. 주공도 뒤로 와. 한 마리 스킵해주면서 유생으로 이렇게 자꾸 빠져나오는 것도 스킵을 한단 말이야 이렇게. 유생은 이쪽으로 나온 애들을 이렇게 한 마리씩 스킵을 해주고 이쪽에 먼저 정리하고 한쪽 먼저 정리하고 자굴 치고 이런 식으로 사냥을 했었지. 딱 점사 제일 중요한 게 점사였어. 제일 중요한 게 유생 아래 보입니까 여러분들. 미쳤다 지금 세 마리 오는데 두 마리 딱딱 한 마리씩 막아주면서 바다거북이로 바다거북이 길 막으면서 한 마리 돌아오게 만들고 시간 벌고. 요게 바로 예전의 사냥법이지. 우리 고대 선조님들 거상 선조님들께서 정말 생활의 지혜. 한국인들이 얼마나 똑똑한가 세계에 펼칠 수 있는 정말 그런 생활의 지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요렇게 해서 거북이가 단단한 껍질이라고. 그 이것도 신용도 퀘스트였을 거예요 아마. 지금이야 여러분들 신용도 퀘스트 뭐 전투력 그 전투 퀘스트만 깨도 쉽게 잘 올라가지. 이제 그냥 어택 가서 찍죠. 지금이야 그렇게 신용도 올리기가 쉽지. 예전에는 신용도 올리기가 진짜 극악이었어요. 그러니까 89렙을 찍으면 면복이라는 아이템을 입을 수가 있었는데 그 아이템을 입은 사람은 선망의 대상이었어. 면복이라고 신용도 89. 지금은 신용도 89 하루분 찍지? 예전에는 한 2, 3년 걸렸던 것 같은데 진짜.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야 이거 근데 마무리가 의외로 잘 안되는데? 점사해 얘들아 점사해. 이거 의외로 안죽네 이거. 상당히 안죽는데? 거북이도 세다니까. 지금 55렙짜리인데 예전에 여기 오는 적정 레벨이 얼마냐면요 처음에 입던 했을 때가 25렙 정도 되면 여기 적정 레벨이었어. 25렙 원래 25렙짜리 이걸 잡았다고 생각해봐. 지금 다 50렙을 넘어가지. 그런 애들로도 이렇게 더디게 처리가 되는데 예전에 이걸 어떻게 잡았다는 거야 우리 선조님들께서. 현대 과학으로는 그때 당시에 어떤 방식으로 이 거북이들을 25렙짜리 용병들로 잡아냈었는지 현재까지 검증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 선조님들의 지혜가 담긴 그런 사냥법이었죠. 일본 가서 유카타 입으라고? 자 오늘의 진짜 하이라이트 어딨냐. 오늘의 하이라이트 갑니다. 가장 인기가 많은 몬스터였죠 이 던전에서. 제일 인기가 많았었습니다. 어디 갔어 얘. 위치가 바뀌어가지고 다 모르겠네. 해저왕 오른쪽 위. 아 예전이랑 옛날이랑 바뀌었어. 십몇 년 전에 딱 가운데 있었어. 한가운데 딱 이 위치에 있었거든. 위쪽에 가보라고. 이쪽에 있어요? 아 잘못 왔어. 아 이러면 또 잡아야 되잖아 또. 아 나 미치겠네 진짜. 이러면 또 잡아야 돼. 그냥 나가는 법이 없으셨거든 우리 선조님들은 또. 근데 괜찮아. 쐐기 능락이랑 쐐기 창잡이랑 지금 만화 회복해주면서 괜찮아. 아 나 이런 귀찮게 됐네. 다구리 쳐.
어 루팡이 어서와. 어 절대 퇴각 안했었어 예전에. 왜 그래 지금 돼? 얘는 왜 퇴각을 안했어? 이거 개미 600씩 밖에 있는 게 뭐냐. 어 응답하라 2004다 진짜. 절대 퇴각 안했지. 자존심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퇴각을 안했었어. 대끼였다고? 아까부터 왔었다고? 어 기묘 무한마비로 해저왕 5분동안 잡았다고? 아 경험치 날라가니까 본 캐릭터? 경험치가 아까워서? 그랬었나? 아 그렇지 그렇지 경험치 아까워서 퇴각을 안했었지. 이렇게 퇴각하면은 본 캐릭터 경험치가 까이니까. 아 또 무겁네. 돌겠네 진짜. 힘 좀 찍어라 이제. 어 힘 찍어. 이러면 이제 얘는 안 팔리는 거야. 얘는 안 팔려 이제. 어 해고 5초전 해고 5초전 어 얘는 안 팔려. 이제 전직 레벨 같은 게 좀 싸게 팔리기도 해. 왔습니다 여러분들. 아 해저왕 액렛 BJ 땡겨 불초 아우 BJ 땡겨 월구멍 길을 돌아서. 뭐야 왜 이렇게 많아.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원래 세 마리 아니야 이거? 어? 어?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이러면 안 되는데? 어이 카바가 어, 체력이 왜 이렇게 낮냐? 많이 떨어졌네. 이거 카바가 되나요 이게 여러분들? 너 쏴 너도 쏴. 어 안 되는데 이러면? 위험한데? 어 땡중 힐 좀 해봐. 땡중 힐해. 파괴성 눕겠는데? 와! 아 해저왕 너무 셉니다 여러분들. 해저왕 너무 셉니다. 아 해저왕 너무 세요. 내 돈 예전에나 지금이나. 아 해마 소환하는 건 형님 여전하시군요. 절대 퇴각 안하네. 퇴각이란 건 없다. 아 우리 해저왕 형님 언제부터 12마리씩 나오셨어요 형님? 아니 저기 그 형님은 돌아가시고 이제 자식들이 애기들을 낳은 건가? 아니 형님 애기들이 많아지셨네. 이쯤 되면 빠기치죠. 넘어갑니다. 겁나 빠기친 나머지 장수를 맞추기 시작하는데 무슨 장수가 나올지 나 잘 모르겠어. 이거라고? 땡겨봐보. 알았어. 무슨 장수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맞춰놓으라고 했는데 뭐야. 아! 이순 아 레벨은 왜 또 3이야. 레벨업 좀 해놓지 자식아. 이거 잡을 수 있냐 이걸로? 이것은 아니 이것은 이것은 십선비 고급화 초선 포박술 사용 가능 게레어템. 끝났다 이제. 끝났다 이네는. 형이 왔다. 12캐는 뭐야. 아야 이거 용병들 이름이 좀 이상하다. 미친새끼 이거. 용병들 이름이 좀 이상하다 이거. 안되겠다 용병들 이름이 이상하다 변태새끼. 자 갑니다 해저왕님 지금 만나러 갑니다. 갑시다. 이 부대 지정 먼저 해야되는데. 자 3번 부대 포박술 갑니다. 포박술 아 유생 포박술 소름 돋는다. 안 걸려 심지어. 포박술 안 걸려. 성균관의 유생입니다. 안 걸려요 포박술이. 아 걸렸다. 유생 포박술 안 걸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포박술이 안 걸린다. 자 알아 지금 상당히 많은 분들이 말씀들을 해주고 계시는데 지금 철저한 고증을 위해서 여러분들 특이사항 한 가지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순신의 기공심포 이게 허영갑주냐 뭐냐 이거 안 쓰질 않으니까 알 수가 있어야지. 이거 허영갑주야 뭐야. 이순신 기공심포 자 기공심포가 허영갑주인지 뭐 주박술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시면 음양사랑
저기 염력사가 없죠. 캐릭터에 철저한 선조분들의 고증, 역사적인 사실 그대로 여러분들 입증 갑니다. 갑니다. 잡습니다. 이제 이거 어떻게 잡지 근데? 기공신부 허영이야? 당시에 주박술이 어디 있었어? 자 간다. 야 이거 12시 방향으로 쏘면 세진다며. 안 세지는데 이거? 안 세지는데? 레벨업 이순신. 6시 슈덴? 6시로 쏘고 있잖아 지금. 아 12시에서 6시로 쏘라고? 반대로 됐어 방향? 오케이. 자 파기승 세워주고 6시 슈덴이래. 자 슈덴. 와 슈덴 여러분들 500 데미지에? 와 이재미로 이순신 키웠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재미 아닙니까? 6시에서 12시라고? 지금 슈덴 터진 거 500 터진 거. 아 뭐야 이거 쐐기 능랑이었어? 어쩐 데미지가 500이 박히더라. 능랑이었대. 6시에서 12시 맞아? 잠깐만 여기서 이렇게? 이게 슈덴이야? 그냥 쏘면 어떻게 되는데? 그냥 쏘면 어떻게 되는데? 아니야 이건 슈덴이 아니야 이거는? 6시에 쏘라고? 아까 7시에 산시로 쐈다고? 지금 정확히 6시잖아 그제? 없는데 슈댐? 슈댐 없는 것 같은데? 두 대씩 박혔다고? 슈댐은 여러 방 박혀? 없는 것 같은데? 뱀지가 두 번 들어갔다고? 똑같은 것 같은데? 박혔나? 아 있네 아 슈댐 있네요 봤죠 지금? 여러분들 봤죠? 보이죠? 슈댐 보이지? 보인다 나도 지금. 자 슈댐 보인다. 슈댐 데미지가 300이네 그 참 우리 선조분들 참 대단하신 분들이었어요.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도 거상을 즐길 수가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아 확실하네 슈댐이. 맞네. 아 슈댐 맞네요 그죠? 차이가 확 나죠. 이렇게 써볼게. 한 박씩밖에 안 박히는데 이렇게 쓰니까 슈댐 다시 갑니다. 신기하네 이거 해보니까 재밌네. 잠깐 만화 다 썼는데 이거 잡을 수 있냐? 자봐봐 봐봐. 이거 손맛 오지는데? 와 이거 봐 보여? 슈댐? 미쳤네. 자 나머지는 평타로 마무리하죠. 평타로 마무리합시다. 슈댐 보입니까? 야 씨. 우리 선조분들의 정말 생활의 지혜 엄청나죠. 같은 스킬도 한번 다시 보고 6시에서 12시 소리. 뭐야 이거. 이때부터 우리 슈댐 문화가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 이제 우리 이 슈댐 문화는 뇌전차 머리 위에서 뇌전차 그 지금은 이제 멀리서 사정거리가 생겨가지고 타깃지적이지만은 예전에 같은 경우는 뇌전차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뇌전차가 몬스터의 6시 방향으로 직접 갔어야 됐어요. 뇌전차 바로 머리 위에서 그 갱내가 나갔었거든. 뇌전차로 이어져서 나중에 뭐 적창 이제 쭉쭉쭉 슈댐 문화로 그렇게 이어졌던 그런 정말 뭐 가슴 따뜻한 우리 선조분들의 그런 생활상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마지막으로 해저왕 한 번 더 슈댐 이순신 장군님 슈댐 맞추면서 여기서 우리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 거상 1988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데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오늘 뭐 재밌으셨다면 다음에 또 말씀들을 해주시면 저희가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키자카 얘기도 나오고 많이들 나와요. 뭐 폭내격 오행기 그 지천내 사냥하면서 염라대왕 잡는 거 보여주세요. 아까 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 혹시 이거 피드백이 괜찮다 반응이 괜찮다면 저희가 앞으로도 꾸준히 요 컨텐 와 이거 데미지 봐라. 컨텐츠 꾸준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맨 뒤에 놓쳐야 돼? 이렇게? 이렇게? 고속도로 뚫는 거야? 가운데로 고속도로 뚫린 것 같은데 지금? 이거 정식 컨텐츠 가냐고? 괜찮았어? 정식 컨텐츠는 힘들어. 이것보다 클라스 있는 컨텐츠들이 너무 많아서. 그럼 뭐 빼려고? 진캐 몇 개 뺄래 여러분들? 이거 저기 진캐 몇 개 빼고 이거 해? 아니 뭐 캐평 뺄까? 아니 루트를 빼? 뺄 게 없다니까?
뺄 자리가 없어. 내 컨텐츠가 너무 많아가지고. 조선 공략을 이렇게 했어야 된다고? 네, 뺄 컨텐츠가 없어. 진짜 한번 빼자고. 근데 데미지가 왜 점점 올라가냐? 이상한데? 여러분 기다려봐. 왜 데미지 올라가? 나 스탯을 안 찍었는데? 아까 350이었다고 왜 데미지가 자꾸 올라가지? 데미지 460 뜨는데 지금? 레벨업하면 이거 데미지 상승하나봐. 기하급수적으로 데미지가 올라가네. 오? 그래서 이거 힘이잖아 어쨌든. 힘 찍고 한 번만 더 해볼까? 기다려봐. 힘 찍고 한 번만 더 해볼까? 이 힘 맞지? 민첩 아니지 이거? 민첩성 올리면 세지는 거 아니지? 힘 맞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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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빨리 그 힘이지. 민첩 찍을 뻔했잖아. 이순신 랩비레라고? 민첩은 해고한다고? 야 근데 예전에 이러면서 진짜 독진해도 잡고 이런거저런거 많이 잡았었는데. 장군님 갑시다. 우리 장군님 우리 12시로 떠납시다. 12시로 갑니다. 장군님 데리고 나라고 하러 간다. 와 데미지 630? 야 이순신 이거 센데. 옛날에 개사기 장수였네. 데미지 630? 어? 센데? 장군님 죽여주십시오. 장군님 한방에 보내주십시오. 이런 놈 따위는 포박 필요 없겠는데. 와우씨 이 장군님 엄청나신데. 지금 이거 고용 이순신이거든? 뭐 할만하겠는데? 나중에 막 원공 같은 거 잡는 거 아니냐 이거? 환생하셔가지고. 강아지는 죽었다고? 넌 임마 지금 캐릭터 만들어 놓으랬다니 자꾸 여기서 또 오타쿠 짓하고 있고. 아 나 이씨 여자친구를 만들어 임마. 그러지마 주구나. 어? 여자친구 만들어야지. 어우 야 데미지 700 올라갔어. 아니 무슨 뭐 10분만에 데미지가 2배가 뻥튀기가 되나 지금. 이거 스플래시 있는 것 같은데? 어이 재밌네. 잠깐만요. 이거 재밌네. 야 이거 야 이거 매력 있는데? 사냥? 스플래시가 있네. 뭐야? 두 부대 잡아? 이제 두 부대씩 잡는 거야? 두 부대 잡아 이거? 잡는다. 자 능랑 앞에 몸빵 시작. 좋았어. 관통 데미지 있다고? 두 부대 간다. 레벨 40. 스플 관통이 꿀잼이라고? 이거 오지네 진짜. 자 포박은 항상 두세 개씩 겹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맨 뒷몹 해야 된다고? 알았어. 아 자꾸 포박술 걸라 그래. 아 저기 그 주박술. 주박술 없는데 자꾸 까먹고 주박술 걸라 그랬네. 자 간다. 기공신부 다시 간다. 가자. 야 와 이게 이렇게 되네. 스플래시에 다 뚫어버리는데? 다 뚫어버린데 지금? 엄청난데? 아니 이게 13년 전 거상방식 아니야 지금 사냥방식이. 엠소무 지금 50밖에 안되고. 사냥할 만 야 확 달라졌네. 레벨 40대니까 장난인데? 아 이거 손맛이 있네. 손맛이 있어. 빵빵빵 손맛 빵. 오 쉐쉐쉐쉐쉐쉐쉐쉐쉐쉐. 오케이 손맛 순신. 아까 스플래시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안 박히네. 개재밌는데 궁극됐다고? 진짜 재밌어 이거. 아 여러분 한번씩 해보세요. 진짜 재밌는데? 와 이런거 필요 없어. 13년 죽고 13년 죽고 강아지냐 죽고 강아지냐 보내주고 저 사람 보내주고
이순신 장군이 혼자 살아나고 살아남고 패패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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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각이란 없다. 어, 내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니네 퇴각이란 없다. 퇴각이란 없어. 자 얘들아 퇴각이란 없어.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는다. 아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나? 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우리 선조님들께서는 항상 이렇게 죽음을 목전에 두고 정말 우리가 어려운 시절을 살아왔었다는 거 그런 거 항상 마음속에 담아두시고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거상인들로서 우리 이 시절이 우리 선조님들이 물려주신 그런 소중한 우리나라가 그런 소중한 자산이라는 생각을 항상 하시고 거상을 앞으로 임해주시면 정말 여러분들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내가 만든 거 아니야. 자 여기서 이제 유튜브 녹화는 종료를 하고요. 진꾼 이름 보자고? 아 여러분들 추천 절차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리고요. 저는 BJ.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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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